1인 가구가 늘고 근무 환경이 유연해지면서 거주지 이전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. 최근엔 한달 단위, 심지어 주 단위 임대차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. 이한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. 1층 전용 69제곱미터가 한 주에 50만 원인 임대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. 두달전 같은 층 같은 면적이 보증금 4억 5천만 원에 전세 거래된 곳입니다. 단기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 플랫폼의 거래액도 2년 전 5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260억 원으로 1년 만에 5배 넘게 늘었습니다. 특히 일자리가 풍부한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이런 매물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기존에 있는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는 그냥 늘 있었습니다. 단기 시장의 공급 유통망 자체가 오랫동안 이제 안 좋았던 게 이제 수요를 못 받쳐준 이유였던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이 공급 쪽 공급망의 역할을 하면서 그 수요가 계약까지 이어지는. 단기 임대 시장의 늘어난 규모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. 정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도 단기로 거주하다 보니 전입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. 일시 사용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계약자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단기 임대는 보증금 규모가 한두 달치 월 임대료 수준으로 적어 임차인마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큽니다. 이런 이유로 정부는 통계를 내는 것은 물론 시장 규모를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관리할 수단이 있으면 있을 수 있는지는 한번 뭐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,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뭐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규율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가, 뭐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이 되고. 단기 임대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도 많아 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임차인의 불법 점유 등 다른 불안 요소들도 도사리고 있습니다. 단기 임대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한 정부의 관리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한기입니다.